Hi, Zhao Bao, SG. We are ABCs. <웃음> 아, 네, 자신 있, 네, 자신 있습니다. 센틸리아, 시간이 다 지나가 불씨가 되어도 난 널리 퍼져 바람 타고 가 다시 꽃을 피운다. 아, 많이는 우진이가 이제 제가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운동을 해서 많이 못 먹었어요. 약간 식단 조절 같은 걸 해가지고 잘 못 먹었는데 조금 콘서트도 끝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.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뭐 짜장면부터 해서 그걸 한 번에 다 먹더라고요. 그래서 우진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. 저는 할 말이 없네요. 문을 열고 영민이 형 일어나! 영민이 형 씻어야 돼! 이러고서 문을 닫고 제가 씻고 오면 다시 문을 열고 또 자고 있으면 일어나 빨리 일어나도 진짜 늦었다고. 사실 막 그렇게 늦지 않았는데도 엄청 늦었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러고 약간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깨우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인정하고 이제 조금 이제 또 항상 뭐 팬분들이나 뭔가 하기 전에 꽃단장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 아 이게 조금 안 됐나, 부족한가, 이게 부족한가 라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좀 그래서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표정은 너무 잔인하고 저희 웃긴 모습을 보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AB6IX 유튜브 채널 에피소드라고 있어요. 저희 비하인드인데 그걸 확인하시면 저희의 재밌는 모습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네 명 다 달라요. 다 다르게 있는데.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 누군지. 저는 사실 특별하게 막 그렇게 막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과하지 않게 뭔가 너무 과해 보여도 조금 별로인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내추럴하게 입어도 조금 약간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뭔가 자신한테 맞는 아이템들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예외도 있어요. 뭐 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해가지고 멋있게 입는 예고 약간 뭐 각자 개성에 맞게 잘 입는 것 같아서 제 멤버들 다 이쁘게 입습니다. 우진이 형은 트레이닝복을 많이 주로 입고 뭐 딱히 옷보다는 이제 게임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멤버인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. 근데 그 애교가 한번 보셔야. 아니 제가 집안에서 막내여가지고 이게 막내이다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말투나 행동에서부터 조금 애교가 많이 묻어나온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.
그 나도 나가기도 하고 다 올 그 승부욕이 되게 좋아가지고 막 내기나 그런 것도 되게 자주 하는 편이어가지고 모두가 승부욕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조금 지면 막 진짜 너무 화나요. 그러니까 저는 지는 걸 너무 싫어하고, 그러니까 질 게임은 안 해요. 뭔지 아시죠? 똑똑하게 사는 법. 저는 분야로 따지면 그냥 장난, 그냥 내기, 그냥 그런 거에 되게 승부욕이 강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정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. 운동, 게임, 뭐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 꼭 누굴 이겨야 되는 아니지만 잘하고 싶어요. 그래서 좀 승부욕이 강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벌칙이 심한 것만 그 승부욕이 강한 것 같습니다. 사실 벌칙이 별로 안 세거나 그러면 저는 크게 승부욕은 없지만 이 벌칙은 정말 하기 싫다 할 때만 저 승부욕이 강한 것 같아요.